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꼈어? 그걸 무대 뒤에서 얘기해줘야지. 여기서 얘기해. 거울 떴는데. 아, 꼈네, 샐러드가. 그치? 내가 샐러드를 먹어서 꼈다라는 게 웃긴 거지, 이상한 거지, 그치? 고기 꼈어, 고기. 고기 꼈다, 고기 꼈어. 됐지, 고기. 아,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아, 참, 정말. 예, 뷔페 갔다 왔습니다. 고기 뷔페 갔다 왔어요. 됐니? 됐어? 어우, 언니 뺄게. 응, 패! 됐지? 오! 아, 씨. 아, 눈치가 빠르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뱉는 게, 버린다는 게 너네가 말이 안 되는 거. 자, 응. 됐지? 됐지?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해? 녹주 선배님! 어, 그래, 은지야! 선배님! 어, 은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뻐 예뻐 선배님. 아니요, 제가 길 가다가요 요 뿔테 안경을 봤는데 선배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약간 안경은 나 잘 어울리는 편인데. 이거 동네 봐봐, 보고 얘기해 줘. 봐봐, 괜찮잖아. 오, 봐봐, 나 생각보다 이게 뿔테 안경 잘 어울린다니까. 선배 잠깐만, 이거 오른손 손아트 한번 해보실래요? 손아트. 선배님 이렇게 하니까 그 있잖아요, 그 연예인 닮았다 그 김태희 지정이 김태희. 맞아. 왜 아니야? 뭐야? 김태희 우! 아, 짜증나. 희 말고 우! 웃지마 희 말고 우! 웃지마! 이거 저 중학교 때 별명이야! 하지마! 씨. 하지마! 저리가! 저리가! 씨. 김태우 키 190, 이구준 몸무게 190. 하지마! 진짜 잘해! 미쳤나봐! 아니 사람이 어떻게 190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구준 티스푼! 야! 씨. 저리가!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리즈 시절이 그리울 때 베스트 3 한번 가볼게요. 언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 교복 입고 싶어. 교복 입고 지나간 애들을 봤을 때 교복 3년 동안 몇 번 갈아입었어요? 몇 번? 하나 한 벌로 입었어요? 와, 능력자네. 나는 3번 이상 바꿔봤다. 오, 있어. 어, 저기 두 분이시고. 3명, 4명. 와, 좋아. 4명, 또. 야, 우리 5명밖에 없어? 와, 나 엄청 많이 갔어, 진짜. 또 어떤 거 있어, 또? 이것밖에 못 먹을 때. 이것밖에 못 먹을 때. 아, 나 수치스러워. 나 너무 수치스러워, 진짜. 저 언니 잡아. 저 언니는 아까 교복도 3번 이상 바꿨던 언니야, 저 언니도. 야, 우리 쪽이야. 언니 티스푼 이따 가져가. 마지막 하나 더 들어볼게, 뭐? 연초? 아, 연초에, 아. 뭐? 아이씨, 안 펴. 까불지 마, 진짜. 사람들 진짠 줄 알아. 연초 이거 말고, 연초에 왜요? 어. 너무 아, 이 계획을 짜는 동안 이게 슬슬, 아, 이제 벌써 또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이럴 때 몇 살인데? 21살.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야, 너 지금 신나게 웃어라, 지금. 21살에 인생 다 산 것처럼 내가 일단 울게 해줄 테니까 너 나와봐. 자, 리니 시절에 그리울 때 베스트 3, 3위는요, 텐션이 떨어질 때. 우리 한참 젊었을 때는 어때요? 막 일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도 홈 트레이닝 한다고 계속 이래 막.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21살이 되면서 이제 힘들어져. 어? 21살 되면서 우리 무릎 시리고 막 하잖아. 그럼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어때? 뭐 움직여? 안 움직여. 집에 와서 TV 볼 때 어떻게 막 쇼파 여기 쇼파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쇼파에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누워 있잖아. 이거 누워. 아유. 이 자세로 우리 바꿔? 안 바꿔. 이 자세로 안 바꿔. 계속해 TV 이렇게 봐 보다가. 웃다가 봐. 아, 뉴스 안에 딴 거 봐야 되겠네. 아, 리모컨 어딨냐? 리모컨. 아, 저기 있네. 아. 아. 아 씨. 아, 지. 아. 아, 됐어. 그냥 뉴스 봐. 이런 뉴스를 보는 거야. 우리 시골에 어르신들이 뉴스 보는 게 뉴스 좋아서 보는 거야? 귀찮아서 뉴스 보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코믹 좋아해. 2위 가볼게요. 2위, 클럽에서 입밴 당했을 때. 자, 옛날에 우리 잘 나갔을 때 어렸을 때는요, 클럽 가면요 그냥 혼자 춤만 춰도요 남자들 다 붙어가지고 번호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어. 음악 주세요. 아, 왜,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싸우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렸을 때는 가면요 그냥 춤만 추고 있어도 알아서 오고 했단 말이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 남자가 와, 안 와. 우리가 직접 가야 돼.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저 혼자 왔는데 같이 노실래요? 저 여기 압구정 살아요. 어, 둘이 오셨나 보네. 아니요? 아, 죄송한데. 그만해. 알았어. 이름도 별론데 뭐, 잠깐만. 어? 이 오빠 괜찮... 오빠 어디서 오셨어요? 음악 주세요. 오빠. 어디... 야! 아, 진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잠깐만. 아, 비켜. 어? 안녕하세요, 오빠. 혼자 오셨어? 어떻게, 몇 명이야? 아, 왜? 야, 왜? 야, 나도 껴줘! 아, 나 진짜 어이없다, 진짜. 카메라 감독님, 혹시 혼자 오셨어요? 같이 놀래요? 저랑 놀실래요? 야, 이 양반 일어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만해, 됐어. 야, 안 해. 아, 이 양반도 그렇지, 거기서. 애들이 껴준다고, 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일을 안 하고?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자, 1위 가볼게요, 1위. 1위는요? 요즘 노래 흥이 안 날 때. 옛날 노래가 좋아. 그렇잖아. 룰라 좋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줄무늬 오빠. 방탄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여섯 명? 방탄 멤버 수를 몰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세계 욕은 네가 다 먹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욕. 방탄 오빠들이 여섯 명? 누굴 뺀 거야? 대박!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오빠는 그러면은 이름을 다 아는 그룹은 어디까지예요? 룰라? 오, 진짜 옛날 사람이야. 저도 약간 방송하니까 이제 아는 거지 사실 잘 몰라요. 노래도 요즘 노래 들어보면 좋아, 좋긴 좋은데 약간 흥이 안 난다고 해야 될까? 한번 음악 줘보세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아, 저 오빠 모를 거야. 룰라 오빠 모를 거야. 이게 노래 좋아, 좋은데 어떻게 춤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흘러내게 됐는데 그대는 있을까요? 아, 이 노래 말고 좀 신나는 노래 없어? 신나는 노래 없어? 와! 아, 요거지! 와! 손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 그리고 또 옆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어, 여기 붙어 뭐야? 아, 이런 노래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 노래를. 아, 너무하네. 어? 어머. 세상 맞아. 어머, 그리야, 네 노래야? 아, 제 노래예요. 어머, 세상 미안해. 어머. 아, 인사하세요. 아, 그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근데 이 노래 좀 유명한데 몰라요? 유명하다고? 그리야. 아무리 저 게스트라도 네. 우리가 그거 감싸주진 않아. 유명하다고. 아, 농담 그만해. 아, 초대 손님이잖아. 어, 그리 모르는 사람 저 다 아시죠? 네. 얘네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얘 노래 다 아시죠? 네. 애매하다. 야, 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룰라 오빠는 왜 아는 척해? 룰라 오빠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맞죠. 예, 예. 제가 이제 그리씨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라디오에서 만났었어. 맞아요. 그때보다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잘생겨, 그죠? 잘생겨졌죠. 가만있어, 춤추죠. 가만있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애기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한참 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남자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래퍼상이야 지금. 어? 래퍼상. 개그맨상이야. 아이. 아버지가 개그맨이라고 보세요. 아, 이거 오바죠.
아 장난하나 진짜. 아이고, 아이. 누가 이 상추? 상추. 모르겠어. 야, 아, 농담이고 진짜 살을 얼마나 뺐죠 지금? 저 한 8kg. 8kg. 네. 그 약간 저도 지금 요요가 살짝 와가지고 네. 좀 살을 좀 빼고 싶다. 뺄 수 있을까? 아 누나 뺄 수 있죠. 어. 일단은 닭가슴살을 드시고요. 닭가슴살 먹고. 어, 그다음에 저녁 6시 이후로 먹지 말고. 6시 이후로.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 먹지 말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아, 근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음악 주세요. 예. 야, 아, 안 돼. 안 된다고?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야 이게 야 누나한테 이게 안 나오는 뭐야? 야 이거 뭐 냉장고냐? 영업용 냉장고야 뭐야? 안 나와. 아 너 살 못 뺀다 이거네 너 지금. 와 아니 근데 입담이죠 그죠? 진짜 모시기가 힘들었던 게 회사에 저희가 1년 전부터 제발 그리씨 모셔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좀 어울리게 지금 이렇게 재밌게 짜겠다 제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와주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레이 그리 말고 그레이 나오자는데 아 너무하네. 그리 말고 그레이 뭐 별일들 없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형님! 뭐? 큰일 났습니다요! 뭐야? 지금 관군에게 우리 요새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요! 뭐? 아이씨, 큰일 났다. 아무래도 우리 거처를 옮겨야 될 것 같아. 예, 예. 야, 어디 뭐 좋은 데 없어? 아니! 내가 그렇다고 장소를 잘 받았어. 왜 그래? 이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어디로 옮기면 되는 거야? 이곳에서 내려가면 산이 두 개가 보일 것이오. 앞산, 그리고 뒷산 이렇게 있지. 이곳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오. 수풀이 많지. 이렇게 되면 버거가 되는데 그때 깨짭 햄버거 깨짭. 아니야. 아, 아니야 햄버거 아니야 이봐. 아, 깨짭 이 자식 깨짭. 아, 햄버거 아니야 이 자식. 참아. 어디로 간다는 거야? 설명을 제대로 해봐 봐. 요사의 특징이 돌산이요. 아주 산세가마지. 이 돌들이 이렇게 참깨산이에 깨짭. 아, 깨짭. 햄버거 아니야 이 자식. 왜 이래 지금 이거. 참아. 어, 그래서. 이것을 눈을 지금 갖고 통과하게 되면 다시 산이 두 개가 나오. 이렇게 산맥도 두 개. 와! 아 이거 아 산맥도 두 개. 뭐 해봐 이 자식아 이게 왜 이렇게 햄버거 촬영을 하고 앉아있어 이거. 그 옆에 산이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아무나 몰라 지금을. 하나의 산이 더 있지. 이렇게 세 개의 산이고. 그럼 우리는 이곳으로 숨을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아 버거 왕이다 왕. 버거 왕이다 왕. 왕의 깨짭 사줘서 사달라. 사달라. 뭘 사줘 이걸 사달라. 안 치워.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찾다. 뭘 사줘 임마. 아 햄버거. 햄버거입니다. 나는 햄버거입니다. 사달라. 나는 햄버거입니다. 뭐해 이 자식. 햄버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위씨가 지금 발각됐대잖아 지금. 빨리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어? 알았어. 내 안에 오면은 예. 빨리 가서 옮기자고 알았어? 알겠어. 형수님 어디 있죠? 키에비의 발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여보 300이야 300 아니 그리고 뭐라고 하길래 이렇게 됐어? 여보 나 이제 도시 여자예요. 범죄 도시 아니야? 이거 마동석 같아. 어머 여보 한껏 꾸몄는데 세상에 나한테 마동석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그럼 이렇게 딱 해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아, 여보. 아니 뭘 하다 온 거야? 여보 나 여보한테 예뻐 보이려고 열심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되다 원. 어 그렇지. 투앤 투앤 파이브 이거. 지나가는 사람 헤드락 걸었어? 아니요 헤드락은 이거. 나는 이거 헤드락은 이렇게 이거 뭐야? 친한 적이야. 웃어. 아이 뭘 하고 온 거야? 그러면 제대로 서 얘기를. 아니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자세를 딱 잡아줘보자. 원엔 투엔 스리엔 포. 자 이거 진작 그렇게 이거.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술상 엎은 거 아니야? 술상은 이렇게 엎은 거. 나는 이거 술상은 딱
어머 세상에 여보, 어머 세상에 내가 뭐라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여보. 우리 이혼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 여보 세상에 또 맡겨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좀 근육이 튀어나와요 여보. 아니 왜 근육이 자꾸 한 곳으로 가? 여보 난 베이글 열었어. 모르겠다 진짜. 진짜 여보. 아니 그래서 뭘 하고 왔다는 건지 얘기. 아니 운동 나 근력 운동하는 여성. 그게 운동한 거야? 아니 뭐 드리드리 찌기만 해가지고. 여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바보. 더 이상 관리하는 여성이 되지 않을 테야. 아이고 또 어떡해. 나는 당신이 1g이라도 빠지는 게 싫어요. 어.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어? 이리 와. 여보. 오야 오야. 오!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건 햄버거입니다. 이건 햄버거입니다. 그래 이거 진짜 다 달라. 가만있어 봐. 오늘 며칠이야? 오늘 저기 우리 아들 제대하는 날 아니야? 아 맞습니다. 아, 그러네. 아 야, 일단은 그 아들이 제대하면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도망가자고 알았지? 아 예. 아 좀만 기다려보자. 예. 어? 어? 와! 야! 하나, 멋진 사나이. 야 멋진 사나이다. 일로 안 와? 어. 야 인마! 아니 이게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이봐, 아, 쟤 전방에 한쪽 삼쪽 발사. 뭐라는 거야, 엄마 말을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쓰레기 새끼야. 나 뒤에 쓰레기 새끼야는 뭐야? 아니 나 기분 탓입니다. 이성 쓰레기 새끼야. 나 내가 잘못 들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야, 제대를 했으면 막 아빠한테 와가지고 딱 멋있게 딱 인사를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성! 오, 야, 그래도 잘하네. 좀 근데 작게 해, 작게 해. 재성! 또 시작이네, 이거. I'm missing you. 응? I'm missing you. 뭐야, 갑자기 이거는? 희성! 이 자식, 뭐하는 게! 성하지 마, 이 자식아, 임마! 뭐 자꾸 성성거리고 앉아있어. 듣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알았어! 뭘 알았어, 이게, 임마! 오, 이 자식이 뭘 처먹고 갑자기 트름을 해 이거? 하지 말고 이 자식이! 당신도 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금 얘? 어? 뭐야 이거는? 김모사! 하지 마 좀! 아이 진짜! 신발 좀 시원해가 좀 이제 이제! 내가 저기 니디랑 얘기하느니 내가 어? 동네 그 소랑 얘기하는 게 낫겠다. 동네 소랑. 소가 갑자기 어디서 왔어? 횡! 하지 말라고 했대. 어머 세상에. 아이, 내가 지금 니들만 보였는데 이게 문빈께 조인성. 어머 미친 거야. 정신이 나간 거야. 너는 조인성이 그냥 조야. 아빠는 조된 거야. 어머 조인 거야. 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인 거야. 나이만 먹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럼 네가 날 낳은 거야. 그럼 네가 부모인 거야. 고마운 거야. 효자야 효자야. 나 효자 될 거야. 그저 재미없어 하지 마.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는 거 네 얘기하는 거야. 14년 동안 못 웃긴 네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월급 도둑인 거야? 어놈들! 아니 벌써 쳐들어왔어. 아니 이리 와 잠수. 넌 뭐야 이거? 왜 이래? 신발 없어졌어. 당신 때문에 걸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발이 큰 거야 이거? 아니 그거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냥 보기만 했다고! 아빠. 아빠 칼 맞은 거야? 어딜 맞았는데 피가 안 나는 거야? 아빠, 여길 맞힌 거야?
아빠. 아, 이런 개자식들.